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특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훨씬 많아요. 근데 하라, 그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이고 사랑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독대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신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어떤 문제의 해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 해답할 수 있는 하나님, 실권자, 실세, 모든 걸 주장하신 분, 내 문제를 하신 그분을 바로 얼굴을 뵙는 시간. 또한 사랑의 교제, 기도한 가운데서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인격적인 만남, 교제인 시간.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양빛, 공기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결국 교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지 현재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인생, 그것은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인지 죄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충분히 일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냥 자기가 고민하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상의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부모가 기분 좋아요? 아니, 이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잘 해주고 싶어서 돈 벌고 일을 쓰는데 전혀 달라고도 안 하고 뭐 필요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 살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의자식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해야 주십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풍족하니 다 만들어놓고 다 주시면 되지. 기도하기 힘든데 왜 그것을 꼭 구해야 주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인 우리가 부족한 걸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춰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놓고 찾으라, 구하라, 또 이렇게 하시네. 일부러 하나님께서 문을 굳게 닫아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문을 흔들게 할 수도 있고요. 진학의 문도 닫아볼 수도 있고요. 결혼 승진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놓고 구하라 하시네.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 있었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나는 부족하냐고 하나님 알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인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응답했을 때 아, 하나님 응답했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네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시네 나의 형편 아시네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했을 때 문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사형 선고받고 사업이 무너진 상황이 난다면 더 그렇겠지요. 그때 이야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나서 방자 인생 주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사실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못하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서 더 해답 키를 알아서 바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중하고 여러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만큼 그만큼 강한 마귀가 또 온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것만큼 또 내 강하게 올라가서 더 성장해 성숙해서 더 영생의 사람 영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결국은 이게 뭔가 문제는 하나님을 구주로가 아니고 왕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온몸에 악창이 나고 열자녀가 죽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복을 받는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다시 말하면 멀리하라 하나님 내가 목격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욥의 큰 복이에요. 열차냐 또 줄 수 있었고요. 양 7천 만 4천 줄 수 있었고요. 하나님 모두 하실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더 경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걸 알았어요. 훌륭한 욥기 하나님 생명 말씀이 남았어요. 욥기 같다면 성경이 심심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욥보다 더하십니까? 근데 최후의 승리 회복은 욥에게 주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험했고 만났고 체험해서 간증이 나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깨닫고 알았어요.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내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은 바른 기도는 뭘까? 그 어려운 문제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장애인 어머니가 간증하는데 장애가 났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키우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 고통 슬픔 말할 수 없는데 그 후로 그가 깨달은 것은 사명을 깨달아요. 아, 내가 장애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고 장애아를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됐어요. 뭘 이깁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의 사람, 아픔의 가정들을 자기는 보듬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었다는 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하락장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아서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 전에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갇혀있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알아서시겠지 가만히 있었냐고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는 기도의 사람의 경험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체험에서 감옥에 있어도 권전을 받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는데 베드로를 배후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구했다는 내용이 뭘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구름장에 떠오를 때까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건 완전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도 유언하라.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또 사명도 감당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지킨 것을 추억 앞서고 울며 통과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시켜줬고 그리고 해 그림자까지, 해까지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예. 뭘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해서 안 될 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 구하면 주고 찾으면 두드리라. 이게 뭐냐? 우리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주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왔는데 분야가 막 격동합니다. 근데 한나가 울고 통고 기도하지 않고 분인 나고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엄만 불평이 있으면 사무엘선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감옥 같은 환경이 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비 주려합니까? 알아주려면 주고 말하면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바로 오늘 문제 안고 하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뭐라 한가?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고 하나님 모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내가 할 일은 기도고 광고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수르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고 의지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민 염려하지 말고 괴로우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수준을 보면요 어떤 날 기도가 깊이 몇 시간도 기도하고 뭐 음성도 듣고 또 응답도 오고 교제하고 말씀도 받았고 뭘 의미합니까? 수준이 달라요.
몇 시간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아니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밤에 그냥 다섯 시간 기도가 돼버렸어? 그럼. 아니 며칠 금식인데 너무 금식 기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배고픈지도 모르겠어? 뭐라고 해요? 수준이 부담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수준이에요. 수준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고통이 온다더라도 그 과정을 잘 이기고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열쇠. 열쇠. 자, 누가 선물로 좋은 차를 줬어요. 아주 좋은 차를 주면서 자, 이게 열쇠입니다. 딱 주면. 그 열쇠가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좋은 아파트를 딱 사주면서 아파트 열쇠. 열쇠가 부담스러워요. 아, 열쇠 무겁고 이거 나한테 뭘 줘? 그럽니까?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열쇠에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시겠다. 아,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고 이러고. 여러분 나는 단지 열쇠 이거 여기 열쇠 있습니다. 이거 준대 열쇠 받으시라고 하니까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받고 활용하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삼박자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한마디만 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나갈까? 이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했냐 하면 내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고 겸손이죠. 두 번째 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스스로 내가 찾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어야 됩니다. 종이 자 그때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란으로 동생 집으로 갔어요. 찾으러 나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디 찾아야 돼요?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그 당시 처녀 만나려면 우물에 물길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롭게 이 종이 하나님 자 약대가 있는데 처녀가 온 자에게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물 좀 달라 하면 당신도 먹고 약대도 먹어서 이렇게 약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운 여인 그런 사랑이 많은 여인을 주소서 아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순적에 만나가지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가 다 그 순간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도 먹으러 가고 약대까지 먹이고 이야 맞아요 맞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찾더라도 어떻게 찾아 어떤 여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여자면 되겠습니다. 이게 찾는 자세가 돼요. 또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저는 두드린 남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 하니 천사와 씨름합니다. 아 그때에 그냥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자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끝까지 붙잡아요. 나로 가게 하라. 갔어요. 아니요. 아이고 지금 천사 만났는데 이제 환도병 유괴돼버리고 형은 지금 400군사 데리고 오고 있는데 해답은 어디가 길이 없어요. 오직 그 천사 붙잡은 데 그 예수님이었거든요. 분열이라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뵀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 뵀다는 뜻인데 그게 끝까지 자 여기서 나로 가게 하라. 갈라면 가시오.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자면 나 죽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계속 간구하고 뜨겁게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무릎 꿇고 응답 올 때까지 죽게 하면 살기라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기도해봐갖고 안 되면 누구 만나갖고 돈 빌리러 가야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세요. 끝까지. 이 새롭게 하셔서 박영희 목사가 어떤 분인데 일본 가고 1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일본 말도 모르는데 가라고 갔어요. 아, 근데 어느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철야, 3일 금식. 엎드려 있어요. 말도 못한 사람이, 아, 어디 갈 줄 돈도 없는데 그냥, 이야! 끝까지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막. 기적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런 상황 모르겠냐고, 지금. 오늘 그게 중요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끝까지. 예. 예.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삼하고 갈망한다. 뭘 삼하고 갈망하냐면,
의와 진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119페이지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고 갈망한 수준을 보면 알아요. 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식 수준이 뭘 원하고 뭘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갈망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보석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석 상인이고, 그리고 진리보다 우선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하나님 나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게 성도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고 보아가 뭡니까? 누구 은혜 받았다는 그래? 어떻게 하면 간증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고, 야 그래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구만. 어떻게 성도 교제가 좋고, 그런데 좋은 은혜로 말씀을 해도 전혀 듣기도 싫고 재미도 하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 그래 막 그래서 찾고 구하고,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예.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그런 사람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는 것은 막 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막 대문 소리 두드려버리면 잠자다가 어쩔 수 없이 문 열어주고 떡 세 덩이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도움을 달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러지. 여러분요, 새들이 알을 많이 낳고 부화시키는데 실제 그 많은 새알 다 부화돼도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딱 이제 벌레를 잡아갖고 와서 짝짝짝짝 입을 짝짝짝 벌리면 막 달라게 벌리는데, 그중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막 그 새들 먼저 주면 그 애들이 크게 되고 나중에 그 못 먹은 새는 도태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 짐승도 하나의 법칙이 그렇거늘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말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마. 난 응답이 없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냐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스톱. 거기서 두드리도 못하고 끝까지 왜 못하냐고요. 응답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얘 못 있으냐고요. 일단 영적인 세계에 문이 열리는데 마귀가 방해했는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왜 끝까지 못 두드리냐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건지는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운 것은 하나님이지만 네게 네 입 넣은 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네가 크게 구하고 네가 열어야죠. 열어야죠. 셋째로 입을 쫙 벌리고 내가 먹겠다고 해야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주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모해야 되거든요.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자, 저를 간절히 정말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단다면 정말 그러면 아,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가 하고 뭐 어디 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오나마나 그럼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나를 귀하게 여긴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찾고 제 만나리라. 이게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기도의 능력 하나 알아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지금도 참 하나님에 감사한 것이 81년도 추운 겨울이에요. 좋은 겨울. 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됐어요. 제가 학교도 사표 내고 실업자가 되고 저는 밤에 철학의 사나님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밤 1시, 2시 그 개척교회에 이 추운 겨울날 3층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혼자 기도했어요. 1월 달에 뭐 난로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기도했다 생각 안 해요. 하다가 한두 시간 했는지 몇 시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엎드려 자 졸았으니까 꿈을 꿨겠죠. 졸았어요. 그때 주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양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많은 기도가 아니고 그날 저녁에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디로 갔을까? 내 방이 어디로 갔을까? 자, 그래 주의 종 돼야 되겠다고 이제 금식하세요. 4일간 마겠습니다. 3일 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음성으로 10일간 해라 하는 거. 아, 그럼 10일간 해야죠. 제가 지금 두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또 10일간 하라면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가운데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은 것이지 한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열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려. 여러분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다섯 번 원칙이 더 이게 오늘 키가 됩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야 돼.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이 얘기는 황금 기독교 황금 얘기다. 네가 대접받고자 먼저 대접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뭐 대접을 하겠고 이게 연결이 안 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연결하는지 맞아요. 근데 중에 연결시켰어요. 그 뭐냐면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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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 뜻이에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으라고 해놓고 또 뭐 대접을 하고요. 그러므로 누구 대접해요? 네가 대접받거냐 대로 대접해. 하나님 대접을 해요. 하나님 어디가 있어야지 보이도 안 돼. 누구 하나님 누가 대접해요? 하나님 대접한 게 뭐예요? 물질에 보면 11조도 되고 또 양과 염소 비유해서 뭐라 양은 뭐라겠어요? 내가 배고플 때 뭘 거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도 찾아봤고 감옥에 갔을 때 와봤다. 주여 언제 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것이 나한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것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대접 얘기했거든. 여러분 예수님 대접할 길이 뭐예요? 주의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 내 도움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이 말씀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은 다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자, 다시 아기스 왕한테 망명해가지고 세상에 아기스 그 군대가 블레스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다시 어쩔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 은혜로 다시 건져주셨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본 것이 시글하게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처자식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짐승도 다 가져갔어요. 다윗의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와보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아니 처자식 다 누가 데려갔어.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이야 정말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울까. 가장 충신들이 이제 눈이 뒤집혀져서 돌멩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훈련받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훌륭한 다윗이 여기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인정사정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훌륭한 사람은 정말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세상에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캄캄해요. 캄캄해.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도 이기셔야 돼요. 다시 그때 기도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여가니까 죽여라. 죽여가서, 근데 어디로 죽여가냐고. 이 적군이 다 저 자식 데리고 가고 다 이 제장 야탈에 가버렸는데 어디로 이 군대 방향이 없어요. 그 당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여갈 때 하나님이 다 누구를 남겨놨냐. 애굽 병사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냥 스쳐가야 돼. 바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시간도 없고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그 병사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치유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사가 그 군인들이었어. 근데 주인이 병드니까 쓸모없으니 까 버려버리고 가버렸어. 그 사람 입에서 우리가 당신 식을라고 불태웠고 이 군대가 어디로 간지 안다고 알아요. 그 사람은 지금 바로 그 사람 입에서 소식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 네가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요, 그들이 탈취해갖고요, 새벽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급습해갖고 처음을 찾았어요. 그 병든 병사 하나가 거기에 기가, 해답은 거기 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치료해주고 먹여주면 이 사람이 길을 안내줄까? 그런 거 생각 못해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오늘 또 가장 내 옆에서 곧 죽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치료하고 사랑한가 보자 하고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요. 우리 주에 있어요 지금. 왜 복만 달라고 하십니까? 대접도 안 하고 하나님 대접도 안 하고. 너한테 키가 거기에 생명줄이 있는데. 여러분 대접 받고자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되지 않아요. 문제 응답이 큰데 아주 차선 적은데 주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해답은 지금. 다비다가 죽었었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겉옷과 속옷 가고 있고 가부들 막 울어. 이 사람이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드로 감동받는 감동했고 그 겉옷과 속옷 증거가 있어야지 선행이 있어야지요.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남을 대접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주라 후이되어 흔들림없이 안겨주리라. 내가 주고 섬기면 대개 다시 돌아와요. 아 주면 없어져. 하나님 세상 법칙은 준 게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다시 와요. 와.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몸이 안 좋은데 나도 바쁜데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나 도와줄 힘 없다니까. 나 여유가 있고 돈 있으면 도와줄게. 절대 지금 못한 사람 못해요 앞으로. 지금 도와줘봐. 너 어려울 때 도운 거 진짜 도운 거야. 남버서 준 거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도와줬는데 하나님 하나도 응답도 없네요. 또 그러고 앉았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밥 한 그릇 있는데 내가 다 먹어야 시원하겠는데 아이고 내가 반 그릇 먹고 다 먹고 싶은데 반 그릇 주워버려야 마음 편해야지. 그거 눈 찔끔 먹고 나 먹어버려야 돼. 아니 차라리 반 그릇 먹고 반 그릇 준 거 내 마음 편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흥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작은 자에 강하세요. 주위에 내 도움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이고 나도 정신없는데 내가 당신 신경 못 써. 아이고 내가 너한테 복 좀 주려고 너한테 붙여줬는데 그 사람 예매려고 그 사람 차버리고 아이고 성경이 네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좀 찾아가. 그게 불쌍해서 못 살겠으면 그거 물고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지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 난 테이프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일본 야쿠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불신자 가정에서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불철이야 기도합니다. 금식 철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기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한 번은 나왔고 얼마나 매를 맞아본지 몽둥이를 때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얼마나 무섭게 훈련시키지 몰라. 그리고 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여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둘이 일본에서 노방전도 했더라.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혹도가 훈련시키지 몰라요. 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 지금 세계에 있으신 대단한 말씀의 종이 됐어요.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대로 본받아요. 기억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기도해주고 새벽에 나 끌고 와서 그거 일평생 기억해요. 여러분 지금 무더운 날씨지만 내 자녀의 기도 훈련시키세요. 성령 음성 듣고 인도만 여러분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소서 사과 복게 여줘.
주여.